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었더라. 아멘. 원대로 주신다라는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대로 주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흔히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해서 5천명이 배불리 먹었던 그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접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대단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뭐 이 말씀만 특별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당시에 이 기적을 겪었던 그 많은 당시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또 제자들이 이 기록이 이 오병이어의 기록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기적의 전형으로서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에 골고루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빠짐없이 들어있는 기적이 몇 가지가 없거든요.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요한복음에 있던 기록이 마태나 누가나 마가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이 기적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그 의미가 마태복음에도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기적이야말로 기적의 전형, 기적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잘 살펴보면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의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5천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필요했던 헌신은 많은 헌신이 아니고 어느 한 아이, 이름 모를 한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이름 모를 한 아이의 물고기와 그 보리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란 기적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물고기와 보리떡을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바로 이런 작은 헌신으로부터 기록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헌신이 불쏘시개처럼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 기적의 삶을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넘은 시간 전에 불과 몇 명 안 되는 성가대원이 있었는데 그 성가대원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시간과 그의 삶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인원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당시에는 어떤 날은 3명이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많으면 4명, 5명 그랬어요. 여기 이 중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두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찬양대가 1년이 가고 또 10년이 가서 지금 이 순간이 되어서는 지금 이렇게 거의 예배 인원의 반 이상이 지금 찬양대잖아요. 그런 찬양대가 바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은 왜 그게 귀한 건지 아세요? 그 어린아이는요,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거든요. 미리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적의 현장에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인데 요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보시더니 제자들에게 빨리 그러면 여기 많은 사람들을 좀 차곡차곡 앉혀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성경에는 그 제자들의 모습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 웅성웅성거렸던 100명, 200명이 아니고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5,000명입니다. 5,000명.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인원 아닙니까? 지금도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없어서 별로 많지 않은데 5,000명을 차곡차곡 앉혀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제자들이 바로 신속하게 그 5,000명을 다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아마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혹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을 앉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마음으로 투덜투덜 거렸을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같이 머리에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보리떡하고 물고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투덜투덜 마음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지금 어디 빨리 가가지고 어디다가 뭐 음식을 주문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이게 빠른 거 아니야? 계산이 빠르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주님이 명령하신지라 할 수 없이 그래도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순종이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철저한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모습에 주님이 감동하시고 하늘이 축복하여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순종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다른 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아멘 감동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양식 이 말씀이 이 하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던 그런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음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 임금이 한 신하에게 그 신하를 불러서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했대요. 저 우물가에 우물이 가득 들어있는 우물가 옆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 즉시로 그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가 열심히 열심히 우물가에 물을 길어서 큰 항아리에 계속해서 열심히 열심히 채웠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항아리가 크기는 엄청나게 큰 항아리였는데 그 항아리에 그 밑이 깨진 거야. 조금의 틈이 생겨가지고 물을 부을 때는 모르겠는데 물을 붓고 나서 또 보면 줄어들어 있어. 할 수 없이 다시 또 물을 우물가에서 길어가지고 또 붓고 다시 또 붓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도 물이 계속 빠지기는 하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우물가의 우물은 에? 이 우물가의 우물은 다 말랐어요. 우물가의 우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신하는 열심히 열심히 퍼담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독이 안 채워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신하가 도저히 이 일은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볼까 하고선 그 우물가에 맨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서 한 바가지 물을 풀려는데 순간 그 어두운 우물가 안에서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게 황금이에요. 황금.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에 황금 덩어리가 있지? 어쨌든 간에 독에다 물은 내가 채우지 못했지만 이라도 황금이라도 갖다가 임금님께 드려야 되겠네 하고선 전하 명대로 제가 물을 부어서 항아리를 가득 채워보려고는 했으나 힘이 불충하여 물을 가득 채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우물가 바닥에서 황금 덩어리가 있어서 전하에게 가져왔습니다. 전하 통촉하옵소서. 저를 죽여주옵소서. 오늘 아침 연기가 좀 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이 녀석 내 명을 따르지 않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하의 충성스러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임금은 우물가 안에다가 황금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독짓는 늙은이에게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물 빠지게 독에다가 미세한 구멍을 내놓고 그 우물을 이렇게 길어보라고 결국 그 신하가 임금의 그 명령에 최소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 우물가에 물 한 방울까지 다 담아서 항아리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우물가 바닥에 있었던 황금이 발견이 된 거죠. 임금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황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너야. 내가 너에게 너의 충성스러움을 위해서 이 황금을 선물로 준다. 그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이 기적의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면 특별히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으신다면 그 모든 일에, 즉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기적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도저히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마지막 마침표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넘치는 감사.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내 삶의 형편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넘치는 감사인 것이고 그런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늘을 놀란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감사와 제자들의 일치된 순종과 그 이름 모를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오병이어의, 아니 그 이상의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모든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